19세기 말 대한민국에 처음 축구가 들어온 이후 축구는 국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축구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승패의 결과에 모든 이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감동은 승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승패를 가리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서포터즈가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구라는 드라마를 만드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펙트야말로 진정한 축구의 힘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축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4개 팀에서 시작한 2014 고등축구 왕중왕전 이제 8개... 오늘 경기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오늘 게임에 임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은고의 라인업입니다. 송범근, 김종진, 김해찬, 장용수, 박진현 쓸 것 같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위치한 박규태 선수, 유창훈, 유정환, 김동현, 홍민혁, 김대환, 김대원 지켜주게 되겠고요. 네. 이번 대회에서 보인고등학교의 기회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전 경북 용은고 네. 뒤쪽으로 김지호 부정확했어요. 반대쪽 김대원. 오른발에 걸립니다. 그대로 골망을 가리네요. 뚝 떨어지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림과 같은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는 보인고등학교. 그대로 골포스트를 넘기지 않나 했는데 와 김대원의 오른발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방금 슈팅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실린 슈팅은 아니었지만 정말 기술적인 슈팅.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중거리 슈팅이 터져 나오는데 경기 초반부터 저희가 보인고등학교의 중장거리 슈팅 능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대원이 이번 대회 네 번째 골,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립니다. 네, 관중석에서는 역시 틀리구나. 이런 함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공 궤도를 볼 때 설마 이 공이 떨어질까 할 정도로 공이 높게 떴다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테크닉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송범근 선수가 손을 쭉 뻗어 봤습니다만은 툭 떨어지는 공의 개적인 이해도나 조직력은 한국 대표팀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지금 좋아요. 헤딩 좋아. 그 슈팅이 나옵니다. 그림과 같은 슈팅. 와 이 슈팅은 정말 저희를 깜짝 놀랐게 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림과 같은 슈팅에 이어서 그림과 같은 세레모니 개성 강한 슈팅 좋았습니다. 또 부모님들을 향한 하트를 한번 내려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준수 선수로 보이죠. 꼬르노 네. 선수가 이준수 선수로 보이는데 정말 좋은 슈팅 나오면서 승부를 1-1 원점으로 가져갑니다. 김해찬의 백헤딩과 이준수의 그림 같은 슈팅이 완벽했습니다. 멋진 바이시클 슈팅 타이밍도 완벽했고 세기도 좋았습니다. 오늘 어머님들은 캡처를 또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스크랩북에는 지금 한 10페이지가 한 번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던 용원고등학교 어머님들에게 부인고등학교와 용원고등학교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림 같은 부인고등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용원고등학교와 공격을 진행하는 분이 올라와야지 마련이거든요. 자신이 네. 경기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요. 유창훈입니다. 돌파 좋고요. 왼발로 찔러준 공 다시 뒤로 좋아요. 돌아섭니다. 왼발 들어갑니다. 부인고등학교의 역전골. 이번에도 페널티 에리아 밖에서 때린 중거리 슈팅. 임영웅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팀의 두 번째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왕중왕전 내내 임영웅이 왜 안 터지나 했는데 8강전에서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대로 이 골을 지켜내면 임영웅 선수는 정말 말 그대로 영웅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보인 거는 이 위력적인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와 정말 느린 장면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걸렸지만 다시 뒤로 내주고 그 돌아서는 과정에서의 완벽한 슈팅. 중거리 슈팅이 좋은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아크 정면. 그 아크 정면에서 자신의 슈팅 각도를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내주는 척 했다가 완벽하게 돌아서면서 왼쪽 골문을 향했습니다. 지금 슈팅이 가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공이 땅바닥에 이 그라운드에 닿기 전까지는 무회전으로 나거든요. 그건 그만큼 인스텐트 슈팅이 임팩트가 정확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휘어져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올라갑니다. 뒤쪽 헤딩! 골! 크로스를 때립니다.
너무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영웅고등학교의 번뜩이는 공격력, 크로스바를 맞추는데요. 고유한 능력을 발휘해봤던 공유성 완전히 자리잡고 헤딩을 내려가. 김민국 해설위원의 예측이 맞을까요? 코너킥 짧게 전개합니다. 뒤쪽으로 네. 연결. 크로스 올라갑니다. 이번까지 결국에는 들어갑니다. 동점골 만들어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거듭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좋은 플레이에 방점을 찍는 선수는 김종진. 김민구 회사님은 어떡할 겁니까 오늘? 골이 안 들어간다고 한지 30초가 채 되지 않았는데 네. 완벽한 골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 저는 이것은 그 전에 좋은 찬스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골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골이 들어갈 찬스가 눈앞에 왔다는 것으로 되거든요.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이번에 김종진의 슈팅은 김민구 해설위원에게 한방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장면이 나온다고 미꾸라지 같이 말을 했고요. 네, 고등학교 글쎄요, 후반전 30분이 넘어간 상황에서 김종진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아니요, 조이 버튼은 악동이잖아요. 그렇죠. 악동.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선수들은 이 승부욕이 없으면은 높은 위치까지 가기 힘든데. 기획학적으로 슈팅 찬스 아 좋아! 이거 이게 시원리가 버전이터가 들어갑니다. 김해찬 선수 정말 센스 있는 인사이드 슈팅으로 팀에 마침내 역전골을 안기네요. 김해찬 오래도록 누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김해찬 선수가 패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이 마치 땅에 내려오기도 전에 굉장히 반대폭 빠르게 인사이드 슈팅을 가져간 것이 골키퍼의 타이밍을 뺐는데 아주 주의했습니다. 헤딩이 뒤를 향했고요. 수비의 실책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밀어내는 김해찬. 여기서 김해찬 선수의 이 인사이드 슈팅이 굉장히 반대폭 빨랐거든요. 공이 땅에 완벽하게 도착하기 전에 인사이드 슈팅 꺾어서 넣은 것이 아 신민 선수가 실수를 하도록 유발을 했네요. 김해찬 선수 오늘 참 극적인 장면 만들어냅니다. 오늘 터져나온 모든 것 골들이 정말 그림과 같은 골이었고 뜨겁습니다. 오늘 영웅고등학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구의 힘입니다.